오늘도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백현 씨. 살을 뺀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습니다. 골격 근량이 체지방 양보다 많은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고 있네요. 속 편한 다이어트를 위해 물에도 카무트 효소를 타먹는데요. 카무트 효소의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킨 건지 궁금해집니다. 침샘, 위장, 췌장 등 몸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는 소화, 배출, 해독과 살균 등 인체 내의 다양한 화학작용을 돕는데요. 몸속 효소가 부족하면 소화 불량이 되고 이는 내장 지방과 독소가 늘어나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때 부족한 소화 효소를 보충해주면 몸속 독소 배출을 촉진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효소 섭취는 소화와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고 독소 배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소화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젊은 층에 비해 노인들의 소화 효소는 3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카무트 효소는 무엇일까요? 카무트 효소는 카무트에 세 가지 생균을 넣어 천연 발효시킨 건데요. 카무트의 영향에 효소의 기능이 더해진 것입니다. 카무트 효소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알파아밀레이저와 단백질 소화에 도움을 주는 프로테아제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하고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하고 잉여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소화 효소와 유산균의 기능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위와 장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